앞에 차잘 보세요. 가보겠습니다. 약 500m 전방에서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제한 속도 60km입니다. 다시. 앞에 차가 약 500m 언제 황색? 전방에서 이때 황색. 황색으로 바뀌는 게 이때 황색. 그리고 하나, 신호와 둘, 과속에 셋, 주의하십시오. 넷. 제한 속도 예. 앞에 가던 차도 멈췄어요. 근데 저쪽 그냥 가요. 앞에 가던 차가 더 가까운데. 자, 500m 이때 전방에서 앞에 가던 차도 신호와 과속에 멈추는데 뒤에 가던 차가 그냥 주의하십시오. 가요. 제한 속도 예. 요차 신호 위반인가요? 이 차도 멈췄는데. 이차 그냥 갑니다. 저차 신호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지나 들어갈 때는 황색 신호였어요. 자, 신호와 과속에 주의하십시오. 황색 신호에 들어갔어요. 황색 신호에 정지선 통과했습니다. 요차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1번 신호 위반이다. 2번 신호 위반 아니다. 투표 시작. 신호 위반이다가 60%, 신호 위반이 아니다가 40%. 신호 위반이죠. 신호 위반입니다. 만약에 저기 들어갔다 사고 나 보세요. 요 차가 들어가다가 저차쫙 들어갔는데, 주의하십시오. 예. 제한 예측 출발하는 차가 사고 났다 해보세요. 경찰은 100% 쌍방 신호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왜? 신호 위반했으니까. 근데 공익 신고했더니 아, 요 차도 섰는데 요차 그냥 저 신호 위반 아닌가요? 그래서 공익 신고했어요. 그랬더니 경찰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고정식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의 경우 빨간 불에 통과해야만 단속합니다. 이것은요, 네, 공익 신고 시 무인 단속과 같은 기준으로 해라. 카메라가 노란 불에 통과하는 것은 단속 안 하고 빨간 불일 때만 단속합니다. 요거랑 같은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익 신고도 우리는 네. 그래서 단속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심하세요라고 우리는 안내장만 발부하고 계도 조치했습니다. 네, 단속 안. 상품권 발부 안 했답니다. 안 한답니다. 그럼 저게 신호 위반 아닌가요? 신호 위반인데 안할 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방송했었는데 댓글에 와, 신고충, 신고충. 왜 신고충이에요? 저건 신호 위반이 맞습니다. 신호 위반인데, 단지 신호 위반으로 사고 안 났기 때문에 처벌을 안할 뿐이죠. 사고 나면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딜레마전 절대 아닙니다. 변호사님, 보름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해줘야 될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 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